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왕송호수, 저쪽이 왕송호수인데요. 자, 왕송호수 바로 옆에 있는 가게 이름이 특이합니다. 그냥 정통 밥집입니다. 짜자잔,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위에도 그냥 보리밥이라 써있고 정통 보리밥집인데, 제가 찾다가 그냥 가까운데 맛집을 찾다가 이리로 왔는데, 사실 저 뒤에 있는 참 면옥이라는 평양냉면을 먹을까도 했는데 그냥 한식이 땡겨서 이리로 왔는데,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데는,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그렇게 막 만족도가 썩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 진짜 뭔가 되게 이쁘게 이런 거 잘 해놨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2층에 오시면은 짠, 이게 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야외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름에는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나 봐요. 자, 왕송호수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도토리 무침이랑 파전, 그리고 보리밥, 고등어밥쌈 이런 거 팔고 있고요. 자, 2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데인가 봐요. 오, 지금 운영을 안 하는데 여기가 유리를 통유리를 해놔가지고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야, 여기도 그렇고, 천장도 너무 이쁘게 해놨네. 야, 진짜 개방감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야, 자, 이렇게 셀프 코너 있어서 반찬은 갖다가 더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반찬이 나왔어요. 저희는 보리밥이랑 고등어 보쌈을 시켰습니다. 요게 고등어인가 보다. 고등어 오, 고등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된장찌개. 이야, 보리밥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고추장 참기름 넣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고등어 보쌈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저는 고등어 보쌈이 뭔가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거 두 개 시키려고 했는데 절대 두 개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 갖다가 나눠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리밥을 비벼보겠습니다. 밥 투하! 밥을 투하해서. 아, 배고픕니다, 여러분. 왕송호수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너무 배고파요. 자, 가격 보시면 보리밥 정식 10,000원, 고등어 보쌈 10,000원. 자, 보리밥을 비비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겉절이 무침이 되게 상큼하고 맛있네요. 가지 반찬도 있고 반찬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전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랑 이거, 콩나물도 있고. 이건 뭐지? 특이하게 국수가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맛보기용 국수. 야, 이런 거 되게 괜찮다. 자, 이제 하나씩 먹어볼게요. 자, 이거 국수, 아까 이거 소면으로 나왔던 건데 멸치 맛이 나는 국수입니다, 이거. 그냥 멸치 국수예요. 멸치 국수. 자, 이제 비빔밥도 먹어보겠습니다. 보리밥입니다, 보리밥. 짠, 보리밥 입속에 투하. 배고프니까 그냥 맛있네요. 자, 이게 고등어 갈비랍니다. 야, 별게 다 있네. 저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선 고등어 보쌈 있어. 그냥 고등어 조림 아닙니까, 조림? 야, 맛있어 보인다. 꽁치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상추가 있으니까 상추에다가, 자, 보리밥을 얹어서, 제 스타일입니다. 상추에 보리밥을 얹어서 우리 고등어. 자, 고등어를 하나를 딱 해서 얹은 다음에, 아우, 여기 뼈 있습니다. 뼈 조심하십시오. 뼈를 좀 빼고. 뼈가 왜 이렇게 많아? 아우, 잘못 골랐다.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야, 여기가, 이게 대박이에요. 김치 보십시오. 묵은지. 야, 이거를 밥이랑 탁 싸서 먹으면 대박, 대박. 자, 이렇게 고등어 살에다가 밥이랑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좋은 점이, 여러분, 이 셀프 코너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자, 눈치 안 보고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가지가 너무 맛있네. 가지를 또 가져가겠습니다. 가지를 가져가세요. 가지 무침 강추.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오, 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 이거 마늘종, 여러분, 이거 된장 찍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아이고, 떨어졌다. 여기서 주는 강된장. 예, 여기서 주는 이 강된장이, 오, 맛이 별로 많이 짜지도 않고 완전 맛있어요. 아이고,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와.
ASMR.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무, 이 조림무가 또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밥도둑이랑 같이 드십시오. 자, 이렇게 입구에서 신발장도 이렇게 있고, 야, 1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1층도 되게 넓네요. 오, 이런 특이한 거 있다. 와,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아기자기한 거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진열을.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도시면, 오, 커피도 있고, 자, 2층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또 여기는 특징이 이렇게 창문을 크게 잘 해놓으셨네. 오,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우, 여러분 생각보다 잘 먹고 갑니다. 아, 이렇게 왕성호수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가면 철도 박물관도 있으니까 여기서 왕성호수도 걸으시고 식사하시고 걸으시면 좋잖아요. 차 잠깐 대시고 저쪽에서 소화도 시킬 겸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걸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리밥집, 정통 밥집.